올해 국내 주식시장을 뜨겁게 했던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 이슈가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학개미 급증과 코스피 공모액 사상 최대치, 그리고 메타버스, NFT 등 미래 산업 투자와 한국판 반공매도 운동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올 한 해 국내 증시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거래소는 또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과 ESG 투자 문화 확산도 꼽았고 상장사 결산 실적 사상 최고치 달성도 증시를 달군 뉴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지난 28일 3조 1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순매도에 나섰던 개인들이 하루 만에 매물의 대부분을 다시 거둬들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가 양도세 대상 확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매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은 삼성전자 5,916억 원, LNF 1,368억 원, SK하이닉스 1,333억 원 등의 순으로 주식을 가장 많이 팔았는데 어제는 이 팔았던 순서 그대로 다시 사들였습니다. 그저께 배당 권리를 챙긴 기관 투자자는 양시장에서 2조 4천억 원가량의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의 하방 압력을 높였지만 개인의 매수세 덕에 시장은 사실상 상승 마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0.89%가 내린 2,993.29의 장을 마감했는데 이는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배당락 지수와 비교를 하면 사실상 상승 마감한 것입니다. 올해 현금 배당액이 지난해와 같다는 가정하에 코스피의 현금 배당락 지수는 2,978.21포인트였기 때문에 0.5% 정도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올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제약 바이오주들, 1년 내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은 신풍제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 하락률만 74%입니다. 신풍제약은 올해 1월 8일 최고가인 13만 9천 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달 25일에는 최저가인 3만 2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도 40% 가까이 하락하면서 올해 1월 한때 50조 원을 웃돌던 시가총액은 20조 원 이상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올해 주가 하락률이 높은 종목 10개 중에 절반에 바이오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년 가까이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바이오주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를 계기로 현금을 확보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위드 코로나가 자리를 잡으면서 임상시험 재개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넷플릭스 드라마 고요의 바다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향한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됐다가 공개 후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는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주가가 11% 넘게 빠졌는데요. 24일 장이 끝난 뒤에 넷플릭스에서 고요의 바다가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고요의 바다 색 보정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시각특수 효과 업체 덱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덱스터는 고요의 바다가 공개된 후 첫 거래일이었던 27일에 주가가 6.9%나 하락했습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흥행 성적은 준수한 편입니다.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고요의 바다는 27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공개 직후에 전개가 느리다는 혹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리뷰를 통해서 한국의 최신 실패작이라고까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석유화학업체 태강산업의 주가가 하루 만에 8% 급등을 했습니다. 지분 5%를 보유한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행동주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태광산업의 배당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광산업은 4,640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 시가 배당률은 0.2%로 사실상 무배당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금이 많으면 배당을 지급하거나 신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지만 태강산업은 그 어느 쪽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러스트는 지난 6월 태광산업 지분 5.01%를 확보하고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로 공시를 한 바 있는데 업계에서는 트러스턴이 BYC에게 했던 것처럼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꾸고 주주가치 재고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 애플도 인재 유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애플이 경쟁사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최대 2억 원 상당의 주식 옵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사무실로 복귀해야 한다는 근무 원칙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이처럼 깜짝 보너스 카드를 꺼낸 것은 특정 분야 엔지니어들이 메타 등 빅테크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가 IT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애플은 경쟁 업체들과 인력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가 최근 몇 개월 사이 애플 출신 엔지니어 100여 명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메타는 조만간 스마트워치를 출시해 애플워치와 경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반면에 애플이 AR과 VR 헤드셋을 출시하면 메타의 오큘러스 가상현실 헤드셋과 맞붙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애플도 메타의 직원 일부를 영입하며 반격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다음 주면 시작되는 새해에는 1월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가 유망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계절적 특이 현상 중 하나인 1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1월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대비해 높아지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글로벌하게 나타난 현상으로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2년간 지수를 살펴봐도 코스피가 1월에 7월 7번 상승했고 코스닥이 8번 상승했었고 최근 5년 동안은 80%의 확률로 상승해 내년 역시 1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월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추측되는 것은 아무래도 신년이 되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과거 실적보다는 올해 성장을 더 주목하게 되고 특히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심리적 요인이 원인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상승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은 바이오와 IT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섹터 모두 1월에 CES라고 불리우는 글로벌 박람회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월에는 바이오와 IT 섹터의 개인 및 연기금 수급 개선 요인이 있는데 올해 11월과 12월에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성 순매도가 지속되었지만 이제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바이오 종목을 재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금의 경우 4분기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 훨씬 더 소외되어 국내 주식을 선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실제 12월에는 연기금이 주로 IT와 2차전지 소재, 헬스케어 위주로 순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이오와 IT 업종, 이 둘만 놓고 본다면 주가 측면에서 IT 업종은 12월에 큰 상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바이오 업종은 올해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지 못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1월 새로운 기대감이 작용하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주가 움직임이 좋지 못했던 종목 중 내년 이벤트가 기대되는 종목을 매수해 보유하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월 효과에 대비를 해서 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뉴즈레파마라는 종목인데요. 뉴즈레파마는 표면상 본업은 5G 모바일 유통과 CCTV 제조 판매이지만 주업은 신약 개발입니다. 특히 차세대, 그러니까 4세대 항암제인 대사항암제 분야에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사항암제는 4세대 항암제로서 암세포 대사작용, 즉 호흡작용에 관여해 에너지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암세포를 굶어죽게 만드는 상황을 유도하는 신약입니다. 뉴지레파마는 2019년 자회사
미국 법인 뉴질의 파마를 설립한 이후 대사항암제의 KAT 파이프라인을 라이서스 인해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인데 KAT는 재미 과학자 고용희 박사가 개발한 대사항암제 물질로서 모든 암세포 외벽에 활성화되어 있는 MCT를 통해 암세포로 진입해 대사 과정을 차단하고 암세포의 자연 사멸을 유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 누지데파마는 지난 7월 FDA의 간암 치료용 대상암제 KAT101의 임상 1상 2A상을 동시에 신청해 8월 말 승인이 났는데 내년 1월부터 미국 메이오 대학병원에서 환자 등록을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이후 2월 또는 3월에 한국에서도 환자를 등록해 경구용과 주사제를 공동 개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간암에 대해서는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상이 완료된 이후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 임상에 성공한다면 기존 신약 대비 빠른 진행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상항암제 가운데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미국 아지오스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아이드 하이파가 유일한데 백혈병이 아닌 고용암 대상항암제 치료제는 아직 상업화된 사례가 없어서 만일 뉴질레파마의 대상항암제가 상용화될 경우 기업 가치의 비약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은 꾸준한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41만 주 순매수했고 기관도 순매수 전환해서 양호한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류질의 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